안녕하세요. 네, 7급 강의를 맡게 된 노혜심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 동안 열심히 따라오셨나요? 한자, 우리 7급 한자가 쉽게 보이지만 선생님하고 하면서 다른 한자도 같이 보면서 아, 이런 한자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구나, 이런 뜻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점점 한자의 그런 이해도나 그런 폭을 넓히시고 계시고 있죠? 우리 7급 오늘 끝나는 날까지도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 8글자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05페이지 펴시고요. 첫 번째 한자 뭐가 나오죠? 네, 샘산이 나옵니다. 우리 칠판으로 갈까요? 네, 우리 샘산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한번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지 우리 함께 알아봐야겠죠? 바로 대나무 위에 대나무의 상형인 대나무 주가요. 또 옆에 눈목 같아요. 이것과 밑에 밭들 공자가 더해서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이 샘산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목과 비슷하죠? 눈을 상형한 글자 눈목. 근데 여기서는요, 눈목이 아니라 무엇이냐? 주판을 상형한 글자입니다. 우리 지금은 주판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판을 배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선생님, 나이 궁금하시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요. 자. 그래서 이 주판의 상형이었는데요. 이 주판이 현재 이 눈목자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겠죠? 그래서요, 주판의 상형인데 그거의 재질이 바로 대나무였을 것입니다. 주판의 상형인 대나무로 만든 주판을 뭐요? 밭들 공이에요.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형한 그러한 글자입니다. 다시 써볼까요? 뭐예요? 대나무 같은 재질로 만든 주판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의 상형. 바로 들고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계산했겠죠? 계산하다. 계산했겠죠? 헤아리다, 셈하다, 이러한 뜻이 여기에서 쭉쭉쭉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셈산이라고 우리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셈산이 들어가는 한자 우리 보면요. 자,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 배우죠? 산수. 바로 뭐예요? 셈하는 거죠? 기초적인 셈법. 다음에 산출. 뭐요? 셈에서, 헤아려서, 계산해서 나온다, 냄, 바로, 셈하여 냄, 산출, 심산, 마음의 셈, 마음의 계산, 바로 뭐겠어요? 속셈이죠? 이 너의 심산을 알고 싶다, 뭐. 심산, 여기서는 한자어겠죠? 너의 속셈이 무엇이냐? 자, 우리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산자, 셈산자, 우리 함께 또 써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획이 되겠죠? 여기서 현재 자형은 눈목자 같지만 원래 자형은 눈목이 아니라 주판의 상형이었다. 주의할 거요. 다음에 우리 그 밑에 글자, 우리 산수할 때 역시 숫자를 봐야겠죠? 역시 셈. 계산하다라는 뜻인 숫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보면요. 왼쪽에 역시 이 루자와 우리 했죠. 복자. 복자가 더해서 이루어진 글자,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루자를 보면요.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요. 두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이고 있는 그러한
여자를 상용한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떠한 무거운 짐이나 물동이를 들때 머리에 인 그러한 여자들이 많았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볼수 있어요. 물동이 머리에 이죠? 끙끙거리고 이렇게 들고 가죠? 그러한 모습을 상용한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뭐일때 머리에 뭘 포개고 이렇게 이죠? 여기에서 포개다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무엇을 포개다. 그리고요, 이 복자 우리 했죠?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상용한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 했듯이 무엇으로 그래서 막대기로 치다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왔고요. 또 여기에서는 또 무슨 뜻이냐? 막대기로요. 하나, 둘, 셋, 넷. 무엇을 뭐겠어요? 무엇을 세다. 즉, 막대기로 막대기를 휘저어가면서 저어가면서요. 무엇을 헤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막대기,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하나, 둘, 셋, 넷. 그러한 모습도 역시 상용하겠죠? 역시 치다와 무엇을 헤아리다라는 이 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포개고 헤아린다, 포개고 헤아린다. 포개고 헤아려서 뭐한다? 셈한다, 계산한다. 무슨 문자예요? 뜻과 뜻이 더해졌네요. 바로 포개다는 뜻과 무엇을 헤아린다는 뜻, 회의 문자죠? 뜻과 뜻이 더해서 이루어진 글자, 무슨 문자? 회의, 더 모일회의, 뜻, 의자, 회의 문자죠? 회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셈하다, 계산하다, 수. 자, 우리 역시 뭐요? 산수죠? 기초적인 셈법, 산수,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죠?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 그럼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 뭐라고 해요? 수학이라고 하죠. 바로 산수의 기초적인 그런 산수에서 더 업그레이드, 더 나아간 그러한 학문 뭐예요? 바로 수나 공간, 도형의 성질을 논하는 학문으로서 역시 수학이죠. 좀더 깊이 산수보다 좀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수 배울 학자죠. 수학이 있고요. 다음에 명수, 즉 이름 명자를 써서 사람의 수, 단위의 이름을 붙인 수다. 수일 뭐예요? 2, 3일 또는 4, 5일, 며칠을 수일이라고 합니다. 수일, 이 일을 하는 데는 수일이 걸리겠다. 수일, 며칠이 걸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자, 역시 우리 함께 우리 써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총몇 획이에요? 15획입니다. 셈, 수. 다음에 우리 페이지 넘겨서 우리 1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페이지 펴시면 첫 번째 한자 무엇이 나옵니까? 네. 나갈, 출이 나옵니다. 날출이라고 하죠. 날출, 나갈출. 바로 이것 무엇의 상형일까? 역시 상형 문자인데요. 발의 상형이 있어요. 근데 밑에 어디 움집 같은 그러한 거주지를 상형하는 그러한 글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집 같은 거주지의 상형인데요. 이 거주지에서 발의 상형이 그려져서 무엇을 이 움집을 나가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가다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출 자가 되겠습니다. 나갈 출 이렇게 만들어진 나갈 출인데요. 출이 들어가는 한자 우리 한번 볼까요? 외출, 바깥 외에 나갈 출이죠. 날출, 볼일을 보러 간다. 출생 뭐예요? 나오다 무엇이요? 생, 날생 모두 나오다. 태어나다, 태아가 모체에서 태어나다, 출가, 뭐예요? 집에서 나오다, 즉 불교에서 그런 출가란 뜻은 새 속에 집을 떠나서 불문에 든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
이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속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출동, 뭐입니까? 날출, 움직일 동. 역시 움직일 동도 우리 봤었습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출, 나오다, 나가다, 목적지를 떠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날출자 역시 함께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몇 획입니까? 네, 5획이 되겠습니다. 나갈 출자, 우리 역시 반대말 나가면 들어오는 게, 들어와야겠죠? 네, 들 입자. 또 한꺼 함께 봐주시고요. 들 입자는 뭐겠어요? 안으로 움집으로 들어오다를 상용한 그러한 문자겠죠? 들 입자. 날 출, 들 입. 다음에 우리 페이지 113페이지로 가서요. 아, 또 무엇이 나옵니까? 네, 올 내자가 나옵니다. 즉, 오다라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역시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이거 옛날에 사람들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러한 부호로서 그렸는데요. 바로 미래의 상형입니다. 우리 먹는 밀 있죠? 미래 상형에서 우리 보리 뭐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보리. 보리 역시 밀과에 속한다고 해서 보리의 뜻도 이 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가 본 뜻이겠죠? 밀이나 보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 뭐였다? 밀이나 보리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 지금 오다라고 쓰고 있어요. 오다라는 뜻으로 역시 음가가 비슷하다고 빌려서 쏜 가차 문자겠죠? 가차 문자 다시 우리 써볼게요. 빌릴 카, 빌릴 차. 가차 문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뜻 뭐라고요? 밀이나 보리.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한자를 우리 만들어냈겠죠? 어떤 한자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밑에 이올 내자에 밑에 이 뿌리 미래나 보리의 뿌리를 더 넣어서요 보리 맥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보리 맥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올 내자에요 이 이렇게 뿌리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를 써서 보리 맥을 만들어내었다. 자, 올 내자, 가차자죠? 오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 그러한 레가 쓰인 한자 우리 뭡니까? 바로 내세. 죽은 뒤에 영원히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뭐예요? 바로 오늘 바로 다음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레자 역시 우리 함께 써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8획입니다. 이거 역시 획순 우리 주의하시고 같이 써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다음에 우리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 아, 역시 이거 역시 우리 많이 보았을 법한 그러한 한자예요. 바로 밥식. 밥 먹죠? 날마다 먹죠? 역시 식과 침 티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럼 이 밥,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도대체 이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뚜껑이 있고요. 안에 김이 나고 있는 그러한 김이 나고 있고요. 밑에 밥이 있겠죠? 그리고 그 그릇. 그릇이요. 뚜껑이고, 김이 나고 있고, 다음에 밥이 있어요. 즉, 안에 밥이 담긴 뚜껑이 있고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밥이 담긴 그러한
모습을 상영한 글자겠죠? 거기에 김까지 나고 있죠? 밥이 모락모락 뜨고 막푼 밥이나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이 밥식 먹을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밥이나 먹다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왔겠죠? 여기서 생겼습니다. 밥이나 먹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 식이 들어가는 한자,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식구, 뭐예요? 같은 집에서 멍끼니를 함께하며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식구가 있고요. 식사, 음식을 먹음, 소식, 적게 먹고, 외식, 밖에서 먹고, 식수, 마실 수 있는 물, 식수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식자 함께 써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몇 획입니까? 네, 9획입니다. 다음에요. 위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밑에 노래의 가짜가 나오죠. 역시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볼까요? 이 가짜와 옆에 부수입니다. 재부수입니다. 바로 화풍 흥자입니다. 이두 개가 더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 노래 가짜인데요. 이 가짜의 본뜻은 바로 노래 소리입니다. 이 화풍 흥자는 뭐겠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입을 벌리면서 하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뜻이 하품이겠죠? 입을 벌리면서 하품하죠? 이렇게 두 개가 더하여진 글자의 본뜻은 바로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품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품할 때 입을 벌리죠? 그래서 입을 벌리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가짜 보면요. 원래는 노랫소리 가인데요. 중국에서 현재 역시 가차 되어서요. 꺼거라는 그러한 발음을 지니면서 오빠, 형, 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발음 끄라는 가라는 음차, 즉 발음을 빌려서 쓰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라는 뜻인 노래 가짜, 우리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교재 볼까요? 네, 가수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가수죠? 이때 손수자를 쓴다는 거요. 다음에 군가, 뭐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바로 군가죠? 이 노래 가짜 모두 노래를 표현하는 데 쓰는 한자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역시 같이 써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총 14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17페이지 와서요. 무엇이 나옵니까? 네, 농사, 농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역시 구성되어졌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위에 곡 같은데요. 원래 이 한자어 굽은 자를 상영하는 굽을 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곡과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농사농에서 이 위에 글자는 굽을 곡, 즉 굽은 자를 상영하는 그러한 글자가 아니고요. 밭, 새 상영에 두 손, 네, 상영을 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왼손이고요. 이한 손은 오른손이에요. 즉, 그리고요, 이 밑에는 바로 무엇이냐? 조개껍데기의 상형인데요. 큰 조개껍데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했냐? 바로 밭 가는 데 쓰였습니다. 밭을 가는 데 쓰였어요. 즉,
농기구였겠죠? 밭을 가는 농기구였어요. 이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요, 밭에 가서 이 종이 껍데기로 만든 이 농기구를 들고 손으로 무엇을 했겠어요? 일을 했겠죠? 즉, 여기에서 농사를 했겠죠? 밭에 가서요. 이렇게 나온 뜻이, 농사인 뜻이 바로 이 농사, 농자의 글자의 어원이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농사, 농, 또 어떠한 한자말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배지 보시면 농가, 뭐예요? 농사를 짓는 지. 다음에요, 농군, 뭐예요? 농사를 짓는 일꾼이죠? 농로, 길로 자를 써서 농사에 많이 이용되는 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농자 역시 함께 써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펜 드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획이죠? 획수는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네, 118페이지. 첫 번째 한자. 무엇이 나옵니까? 아, 깃발 기가 나오네요. 깃발기. 자, 역시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자로 깃발을 상용한 그러한 글자로 깃발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기자죠. 바로 이 기자는요, 우리 예전에 우리 오짐 쌀때 쓰는 거 있었죠. 아침에 오짐 싸서 어머니가 너 빨리 소금 얻어와 할때 쓰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의 상형이 바로 이 기자입니다. 키로 우리 원래 용도는 뭐예요? 곡식을 그런 잡티라고 하나요? 그러한 곡식을 추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키죠. 그렇게 쓰였는데요. 근데 이것 역시 그라는 뜻으로 가차되어서 빌려서 쓰인 그러한 글자가 이그 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자는요, 무슨 역할? 바로 발음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깃발을 상용한 글자는요, 깃발을 상용했어요. 깃발을 상용한 글자 이 어는요, 여기서 뜻이죠. 의미보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역시 전형적인 무슨 문자다? 형성 문자입니다. 한쪽은 발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자, 형성 문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깃발, 기, 우리 아시겠죠? 기가 쓰이는 한자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깃발 뭡니까? 국기죠? 다음에 기수, 뭐예요? 역시 손수를 써서요. 우리 가수 할 때도 그때 사람이란 뜻이었죠?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 기수는 그럼 뭐겠어요? 깃발을 드는 사람. 기수겠죠?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써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8글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봤고요. 우리 총 그럼 오늘까지 56자를 보았습니다. 매각마다 우리 8글자를 보아서요. 우리 원래 이 7급 한자는 이 책에서요, 백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백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글자 제외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 알아야겠다, 이거 설명해줘야겠다 하는 글자 56자를 지금까지 선생님이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선생님이 함께 강의하지 않는 글자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7급 한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7급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다음 더 높은 급수 한자로
앞으로 더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도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